안녕, 연습과 재미까지입니다. 오늘 조건이나 읽어줄게요. 나쁜 속도니 실력이 될게요. 구약이 다 마치고 실력이에요. 이거 아니고,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2장, 마태복음 1장, 마리아야, 하느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는 말했어요.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인데요. 이 애는 하나님께 하시는 거시니 두려워할 것 없다. 태어날 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가 또 마리아의 약혼녀 요셉에게도 나타났어요. 요셉아,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단다. 그 아기를 하나님께 허락하신 사람. 천사가 요셉아,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 아이는 하나님의 하는 사람을 거룩하게 위에 성경님께 주신 것이란다. 천사가 가브리엘이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집엔 빈 방이 없어요. 베들레헴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서 빈 방이 없어요. 베들레헴은 이미 많은 사람이 맛있어서 빈 방이 없어요. 부탁드려요. 방이 구하지 않으면 못하면 아내가 병 속에 아기가 위험해요. 부탁 빈 방은 없을까요? 요셉이 물었어요. 마침 마리아는 아기들이 낳을 때가 돼서 배가 몹시 아팠어요. 동물들이 자는 마구간이라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나도 시계해 주세요. 그래서 그날 밤 마리아는 요셉의 가족들과 함께 마구간에서 잤어요. 응애,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어요.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기였어요. 바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출현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아기를 포대기로 감싸 주었어요. 마이들의 먹이는 넣어두는 구유 안에 묻혔어요. 이 아기는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싶다. 요셉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준 사건의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은 세상을 구원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리아가 말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태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아기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기 위해 오신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에 서로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있나요? 네, 믿고 있어요. 또 어떻게 해요? 목자들에게 들려온 천사들의 찬양. 누가복음 2장. 그날 밤그첫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목자 앞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밝은 빛이 목자들에게 주위를 비춰주자 목자들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어요. 겁내지 마세요.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이 전하러 왔어요. 베들레헴 마을에서 갓난 아기가 새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보셔야 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대포기에 서여서 구유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자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하늘에 가득 채웠어요. 높은 곳에서는 많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롭다. 천사들은 노래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천사들은 목자에게 떠나 하늘로 사라졌어요. 어서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를 보러 갑시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때 목자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어요. 목자들은 이 아기에 대해 천사들에게 듣는 것이 마리아가 요셉에게 말해 주었어요. 끝. 오늘은 신약을 읽어봤는데요. 어땠어요? 제 손을 김모타이도 매요. 안녕!